사실 요새 LCK 팀들이 다 강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경기도 긴장을 하면서 계속 게임했던 것 같고, 그래서 오늘도 2대0으로 깔끔하게 이긴 것 같아서 뿌듯하고 좋습니다. 일단 센터박스 팀 자체가 탈인다기보다는 좀 맞댈 수 있으면 많이 맞대려고 하는 것 같아서, 그래서 좀 어디가 이기든 좀 빨리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시연에서 좀 잘하는 선수들과 함께 있으면서 많이 배우다 보니 게임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잘 배운 것 같고, 그래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LCK 탑라이너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출중하고 잘한다고 생각해서 굳이 저만의 장점을 꼽자면은 시야가 조금 넓다?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일단 MSI를 하면서 여유를 가진다는 게 진짜 엄청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됐고, 그래서 좀 대회할 때 여유를 좀 가지고 하는 걸 좀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피오라를 보통 선픽으로는 잘 안 뽑아서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, 요새 또 LPL 보면은 리븐이나 잭스 피오라 이런 챔피언들이 선수의 좀 자신감으로 선픽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중국의 지역의 특성인 줄 알았는데 도구 선수가 또 그렇게 꺼내니까 자신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좀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. 좋아 보이는 걸 좀 연습하는 편인데, 요새는 뭐 탑 아지르 같은 게 조만간 대회에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연습실에서 젠진을 보고 있는데,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구도인데도 계속 라인전 리드를 잡으시면서 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, 되게 라인전이 역시 되게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했고, 그런 면에서 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좋은 커리어를 시작하게 된 거는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천운이라고 생각하고, 이런 거에 이제 만족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잘하는 그런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습니다. 오늘 날씨도 안 좋았는데 직관 와주신 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, 온라인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, 오늘 깔끔한 경기력을 이긴 것 같아서 기분 좋은 것 같고, 응원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, 그리고 오늘 또 팬미팅을 이제 팀 컨텐츠 촬영으로 못하게 됐는데 그렇게 돼서 좀 아쉬운 것 같고, 네. 담원전을 잘 이겨서 다시 찾아뵙고 싶습니다. 화이팅!